K, 그렇죠. 에하고 E가 됐죠. A가 에 됐고, Y가 E 됐어요. K, birthday, 생일이었고요. 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얘는, fun, 그렇죠. 무슨 뜻이고, 재미란 뜻이죠. 그러면 U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아주 똘똘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to 뜻은 이, 둘 이런 뜻이죠. 오케이. to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balloon 뜻은 풍선. 그러면 A는 뭐 중에 뭐 됐고, O는 뭐 됐어요? A는 일단? 그렇죠. A, 에, 아, 어 중에서 어 됐고요. O는? 우 됐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Balloon. 오케이. 소리가 되게 작게 돼 있네. 오케이. Balloon. 계속해서 얘는? read 뜻은 그렇죠. 아이고 맞았어 맞았어. 그러면 EA는 뭐 중에서 뭐 됐어요? 그렇죠. EA 중에서 E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book 뜻은 책이죠. 그렇죠. OO는 뭐 된다? 우 되죠.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sit 뜻은 그렇지 앉다지 sit. 오케이. 그래서 sit on the beach 해변에 앉아 있다라고 할때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이는 예 아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렇죠. I, E, 어 중에서 E 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N은 on 뜻은 뭐뭐 위에 라는 뜻이야. 뭐뭐 위에. 오케이. 그래서 on the desk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데스크가 책상이거든요. 그러면 on 그렇죠. 책상 위에 라는 뜻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beach 뜻은 바닷가 해변. 그렇죠. 바닷가 해변. EA는 뭐 중에 뭐 됐고 E 됐고 CH는 치 됐죠. beach 해변가 바닷가. 그 다음에 얘는 work 뜻은 일한다 이런 뜻이야. 일한다. 오케이, work. 오케이. 얘는 with 뜻은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야. 뭐뭐와 함께. 그러면 with my mom 하면 뭐예요? with my mom. 그렇죠. 나의 엄마와 함께 라는 뜻이죠. 뭐뭐와 함께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는 bead. bead는 또 e 됐네요. 그렇죠. bead 뜻은 그렇지. 아이고 Speed. 맞췄다. bead. 오. 그 다음에는 Like. like 뜻은 좋아하다. 그렇죠. 좋아하다죠. Like.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shoot 뭐라고요? 너 축구하자. 축구 할때 shoot 할때그 shoot이 이거야. 아, 진짜요? 그래, 몰랐어? 뭔가 똑같아 보였는데. 그랬구나. 슛이 슛이야. 뜻이 그럼 뭐겠어? 쏘나? 쏘다, 뭐 사진을 찍다, 뭐 이런 뜻이야. 쏘다, 찍다, 슛. 그럼 SH는 뭐 되고?
그리고 오늘은 또우 됐지. 슈, 슈 됐지. 슈. 그다음에 바스켓. 저 바스켓 뜻은 그렇지. 그러면 A는 뭐 됐고? A 됐지. 그래야지 베스가 되지. 베스. E는 뭐 됐어요? E 됐어. 베스킷이야. 베스킷. 들어볼까요? 바스켓. 바스켓 이러죠. 바스켓. 바구니에요. 오케이. 그 바구니 속에다가 공 집어넣는 운동 경기가 있지?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바구니 속에 공 집어넣는 거. 그래서 basketball 이러면 농구야. basketball. basket 안에 공을 집어넣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축구는 football이라고도 하고요. football. 우리 한결이 좋아하는 football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렇지, soccer라고도 해요. 알고 있네. 얘는 hold 뜻은 홀드가 뭐였지? 모르겠네. 잡다에 잡다. 홀드. 잡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다. 그럼 오가 뭐 됐어요? 뭐 중에? 오 됐죠? 뭐 중에? 오, 오, 아, 어 중에서 오 됐죠? 홀드. 오케이. 그다음 bat. 그렇지. A가 뭐 됐어요? 에 됐죠? 뜻은 그렇지, 방망이지. 박쥐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 얘는 자, L은 L답게 소리 내야지. 그렇지, blow. blow 뜻은 그렇지, 불다지, 불다. 오케이, 그럼 OW가 무슨 소리 냈어요? 오, 오, 우 됐죠. 블로우. 다음에는 덴델라이언. 뭐라고요? 덴델라이언. 덴델라이언 뜻은 민들레. 그렇지, 민들레. 덴델라이언. 오.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예요? 라이온. 라이언, 그렇지, 댄더라이언.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버닝. 버니, 뜻은 아기 토끼, 새끼 토끼를 버니라고 해요. 유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유. 유어 그럼 와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아이 I, E, 짤막 중에 E 됐어. 저 슬슬 까먹고 있죠, 그쵸? Y는 무슨 소리 낸다고? I하고 비슷하다고 했어. Y하고, I하고. 오케이. 오, 잘했고요. 계속해서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백. 백. 오케이, 보자 보자 보자. 이번에는 읽고 무슨 뜻이었는지 생각하기.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댄앤 린. Dan and Lynn. 뭔 뜻이었죠? 존과 그렇죠. 얘뭐 댄도 사람, 누군가 사람이나 하여튼 뭔가의 이름인 것 같아. 댄과 린. 린.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인가 봐요. 댄앤 린. 네. Dan and Lynn.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a box 뜻은 하나의 상자죠. A box. 뭐라고요? A box. A box.
오케이. 어박 쓸 때, 이, 어, 어박 쓸 때, 어가 하나란 뜻이에요.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어, red mouth. 뜻은? 그렇죠. 하나의 빨간 대걸레, red map. 오케이, 뭐였죠? 영어로 뭐였죠, 이거? red map. A red map. 오케이, 계속해서. 6 flags and jam. 뭐라고요? Six flags and jam. 오케이, 뭔 뜻이죠? 깃발이었어, 깃발. 여섯 개의 깃발들과 six flags and jam. 뭐라고요, 이게 영어로? 앤드 잼. 뭐뭐와 앤드야. 6 플렉스 앤 잼. Six flags and jam. Six flags and jam. 뭐라고요? Jam. 오케이. 계속해서. A 그치. A net and a wig. 하나의 너 네트 많이 들어봤을 건데, 주변에서. 뭐라고? 어, 뭔 뜻인지. 뜻은 에이, 그 다음에 위그는. 위그. 헤이, 다 모르네. A net and a wig. A net and a wig.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영어는 뭐였지? 오케이, a net and a wig. 뭐라고요? A net and a wig.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a ham and a big pin. 뭐라고요? 뭔 뜻이죠? 점점 모른대. 하나의 커다란 핀. A ham and a big pin. 따라 읽어볼까요? A ham and a big pin. A ham and a big pin.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오케이. 안 들려. 갑자기. 막 소리를 막 너무 크게 해서 그런가 봐. A ham and a big pi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a can. 뜻은 그렇죠. 얘가 뭐였더라? I can. 오케이, 그 다음에 10 knots. 10 nuts. 뭔 뜻이었죠? 10개의 그렇죠. 10개의 땅콩들. 얘가 영어로 뭐였죠? 땅콩? 10 nuts.
10 nuts. 10 nuts. 오케이. 오늘 한두 문장 몰랐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했어요. 다음번에는 모두도 알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안녕. 예, 금요일에 봐요.